유튜브 친구들 구독해 주세요. 안녕하십니까 먹방문제 떵깨요. 개떡입니다. 네, 오늘의 먹방은요. 먹방은요. 이제 설빙에 있는 메론빙수 사왔습니다. 아, 메론빙수 좋죠. 드디어. 어. 여름 빨리 왔으면 좋겠다. 겨울엔 안 팔더라고요. 네. 일단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잘라. 이게 좀 오. 그냥 진짜. 나 잡아줄까? 어, 아니. 자르기 힘들어. 살짝. 약 자르면 그 안에 뭐가 나올까요? 어? 금이 나왔으면 좋겠네. 금이? 금이 나. 아, 오늘 로또 맞네. 아, 로또 봐야겠다. 좋다. 아, 이거 좀 잠깐만요. 칼로 잘라야 되나? 잘 안 잡네. 아, 칼을 갖고 올게요, 이런 거. 칼을 좋아. 라이프가 후졌습니다, 이게. 아, 안 되겠네. 오케이. 오케이. 카디제. 그렇지, 이거지. 아, 이거 냉동실 넣어놨거든요. 그래가지고 좀 얼렸네요. 네. 저 같은 경우는 이거 그냥 한 입에 그냥 넣고 싶네요. 그냥 한 입 씹어보고 싶네요. 그냥. 마음 같았으면. 그래도, 아, 잘라서 먹는 게 맛있죠. 네. 그래도 큼직큼직하게 자를게요. 먹는 식감 살리기 위해서. 아,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. 네. 네, 이게 메론빙수예요. 안 드신 분은 한번 드셔보세요, 여러분들. 진짜, 진짜 맛있어요. 맛있어요. 어, 여름하면 진짜 여러분들. 동생 이거 진짜 반했잖아요. 오, 와, 진짜 한 개 먹으면 부족할 정도로. 부족하지. 난 무조건 부족해 이거. 아, 진짜 꿀맛이죠. 네. 거의 썰빙하면 여러분들 거기 들어가잖아요. 그럼 다 메론빙수 드시고 있어요. 아니면 가끔 딸기빙수도 보이지만 거의 메론빙수. 오케이. 아, 이런 거 맛있게 먹겠습니다. 좀 오래 걸렸죠. 짜느라. 일단 메론부터 좀 위에 좀 집어 먹어야 돼요. 네, 원래 좀 집어 먹고 그다음 명류를 뿌려야 되거든요. 이렇게 좀 집어 먹어야 돼요. 와, 이거 조마조마하네. 여기 있는 거 먹어. 큰 거. 어, 큰 거. 이거 이렇게 안 돼? 이렇게 먹어야 되구나. 오케이. 와. 이 아이스크림을 같이 딱 해서. 어, 기가 막힌다. 어, 최고야, 최고야. 왜? 여기 아이스크림 있죠? 아이스크림 딱 위로 올려서 시원하게. 어, 이거 먹어야 돼. 아이스크림 같이 시원하게 해가지고. 엄청 달려요. 안에 있는 게 와 엄청 잘 달려요, 여러분들. 우유 그거 그 설빙의 우유생 에 그 우유 크림. 와, 나 저도 아이스크림에 있다가. 요거트 아이스크림도 있고. 와, 아, 최고 최고. 와, 이거 리얼쌈 나중에 찍어드릴게요, 여러분들. 엄청 시원해요. 여기다가 아이스크림 같이 이렇게. 연유를 그게 안 뿌려도 맛있어요, 여러분들. 단 걸 좀 좋아하시는 분들 또 뿌려서 드시고. 이렇게 같이 해서. 이게 메론 이제 먹다 보면 그 안에 여러분들 이 아이스크림 있거든. 아이스크림 진짜 달달해요, 여러분들. 진짜 제일 좋아요, 제가. 디저트 중에. 디저트 중에 진짜 제일 맛있어요. 그리고 리얼사운드 그 각이다, 여러분들, 이거. 리얼사운드 이거 찍으면 괜찮을 것 같아. 어, 리얼사운드 한번 이거. 내일 바로 찍어. 내일? 응. 아, 어차피 디저트 올라가구나. 안 되었구나. 어찜 이렇게 잘 만들었을까? 이제 얘 아이스크림 보이잖아. 이렇게 나오잖아, 여러분들. 아, 자꾸 날팔가 먹고 싶다고 자꾸 날팔 끼네. 안 돼, 우리도 없다. 어제
연유 뿌려도 맛있거든요. 이때 좀 뿌려주세요, 여러분들. 연유 딱 뿌리면은 진짜 와 달달함도 두 배, 맛도 두 배입니다. 나 이거 녹화하고 있는 거예요. 진짜 시원해요. 와 뭐 이거 이거 이렇게 나 이렇게 메론을 여러분 다 드시면서 아이스크림 같이 이렇게 뭐가 더 맛있거든요. 메론 남겨놔야 돼요 항상. 네. 좀씩 처음만 좀 집어먹다가 이제 좀 짧게 잘라가지고 같이 비벼서 이렇게 먹으면 돼요. 아 이거 흰색티 집에 있어요? 커플이네. 와 메론 이렇게 메론을 좀 더 잘라가지고 같이 먹어요. 국물 붙여가지고 이렇게. 어 너무 시원하다. 신승이요 진짜. 아 무슨 여자세요 남자세요 하셔가지고 아프리카 여자세요. 남자. 누가 봐도 딱 남자지. 응? 쌍남자처럼 안 생겼습니까? 그죠. 여자 목소리 저 잘 봤네요, 여러분들. 안녕하세요, 미스터 징 김덩깨입니다. 뭐 남자인데 뭐 여성 목소리를 막 이렇게 선대모사 하신 분 있더라고. 잘하시는 분들 많아. 하지 마, 제가 한 대 치고 싶었어. 어, 괜히 있어. 저 목소리가 굵어가지고 잘 못네요. 예 목소리 굵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여기도 아까 연유 뿌려가지고 이렇게 좀 비벼주면서 먹어야 돼요. 네 연유 뿌려서 저도 뿌려야겠다. 하나만 더 먹고 I love you. 연유를 뿌려서 안쪽을 좀 녹여줘야 돼요. 안쪽을 쓱싹쓱싹. 아 최고. 중독성이 너무 강해요 여러분들. 저 원래 빈수를 그렇게 안 좋아해요 여러분들. 내 거는 좀 다른 거야. 니 거랑 한번 파뜨려 있어 여기. 어? 다르네? 개조됐어 이제. 많이 생겼더라고. 컵보다 근데 이게 더 맛있지 그냥. 너는 요구르트일 거야? 요구르트가 오 요구르트가 진짜 맛있는데. 저는 팥으로 있어요 하나는. 세 가지 정도 있는데 하나는 아직 개봉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. 팥으로 팥. 똥 뿌렸어. 나 왜 팥이 저렇게 안 땡기지 이러는데 또? 먹어봐. 맛있어. 팥도 있어. 아, 네, 떡도 그래? 있어. 이게 팥빙수 메론빙수인가 보다. 맞죠 여러분들? 맛있어. 와 맛있다 이거? 와 이거 진짜 맛있어 여러분들. 엄청 진한 팥이 아니야. 오 그렇게 진한 팥이 아닌데 대박이네 여러분들. 딱 그 달달한 그 팥 팥빙수인데 여기다 딱 설빙까 그 빙수까지 딱 합쳐지면은 그냥 내가 팥을 많이 먹어가지고 저는 질릴만 하죠. 가격이 기억이 안 나는데 13,000원대였나? 아마 그럴 거예요. 이제 한님 어떻게 제일 비싼 한 13,500원, 14,000원 이 정도예요. 한님 제가 와 아 여러분들 제가 덩깨가 원래 잘 안 주는데 그래도 어 이런 걸로 또 와 진짜 큰 거 주네. 어, 이미지 관리 해야죠. 예 이거는 누구 거? 내 거. 맛있게 먹겠습니다 여러분들. 예. 양 괜찮아요. 양이 이게 둘이 먹어도 되게 든든하게 먹을 정도로. 저희는 이제 저희한테는 좀 부족한데 원래 이게 되게 든든하대요 둘이 먹기에도. 이렇게
욕심부렸나봐 여러분 죄송합니다. 네. 역시 욕심부리면 안 돼요. 어. 괜히 욕심부려가지고 아주 그냥 한 입에 그냥 이게 요거트 거예요 여러분들 요거트. 요거트도 맛있어 근데 맞죠? 이것도 맛있어요. 두 개 다 맛있어 근데.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트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. 요거트랑 여기 치즈 들어있거든요. 이거는 이제 떡이랑 팥 들어있어요. 최고. 네. 아까 부는 소리 들었는데 뭡니까? 불어서 먹었어요? 녹아야지 좀. 아... 빵빵해. 메론으로 ENC 지어주시라고. 메론으로요? ENC? 제가 드림력이 약해가지고. 저도 센스가 부족한데. 에이. 메론 뭐가 있을까? 여러분도 웃긴 거 있어요? 하이 하이 I love you 오마이 오이시 가격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15,000대 미만이에요. 14,000원? 한 개? 13,000원?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. 와, 양 많네. 오, 양이 양이 진짜 많아요. 채널은 같이 하고 있어서 굳이 만들 필요 없을 것 같아가지고. 네. 여러분들 뭐 어떤 게 궁금해요? 저 일상이 궁금하죠. 많이 일상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 일상을. 나중에 진짜 일상 한번 찍으면 재밌겠다 그것도. 저희 근데 일상 하는 게 없는데 진짜. 딱히 그냥 자고 운동하고 없어서 찍을 것도 없어요. 덩견님 리얼샷 너무 좋아요. 고마워요. 집도 없어요 볼게. 네. 집도 보여줄 게 없어가지고 진짜 보여줄 게 없어요. 진수 걸 수 없어? 메론이? 살 잘라주겠죠. 아 강아지 산책하는 거. 강아지 또 산책을 아직 못 시켜줘요. 예 아직은 예방주사 한 번 더 맞추면서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. 다시 너무 꼬맹이여가지고. 저는 그런 게 부럽더라고요. 그 뭐지? 카페 같은 데 가잖아요. 뭐 이런 걸로 여러분들 뭐 이야기하면서 막 이걸 진짜 막뭐 30분 동안 뭐 드신 분도 있잖아요. 막 늦게 저 그게 안 돼요. 저 급하게 성급해가지고 저희 가족 가면 이야기 하지 않고 먹기만 해요. 카페 가면 무조건 그냥 들이마시고 그냥 바로 그냥 나간 스타일. 빨리 네. 먹어야지. 막 이렇게 이야기도 하면서 먹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. 이야기 하더라고 와 왜 이렇게 맛있지 막 이러면 이 말만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. 리얼상도 보통 한 오후 정도? 오후 정도 찍어요. 패션쇼요? 저 옷 진짜 못 입어요 여러분들. 밖에 나가면 와 덩케 진짜 옷 스타일 뭐 무슨 90년대 스타일이가 이렇게 들을 정도로 옷을 잘 못 입습니다. 요즘 패션 감각이 뛰어나신 분들 너무 많아가지고. 아 진짜 저는 저희는 뭐 시대를 좀 살짝 늦게 가는 편이어가지고. 네 지금 제일 잘 꾸민 것 같아요. 그러지. 차갑다. 저 살짝 냉동실 넣어가지고. 만나면 사진뿐이겠습니까? 안 와도 주죠. 업어드립니다.
네, 네. 집까지 모셔 안아드립니다. 네, 몸만 태워드립니다. 집까지 제가 말이 되겠습니다. 마차 될게 마차가. 네, 저희 강아지 두 마리 키워요. 네. 그만 다 먹는다 이제. 많이 반갑다고? 맞죠? 이거 드셔보신 분들 아시겠는데 이거 진짜 혼자 먹기 힘들 수도 있어요. 맞죠? 양 많아. 예. 네. 적지 않은 양이에요. 혼자 먹기 많지 양이 그래도. 우리 두 명이서 한 개 먹을 꼴이자 이게. 그리고 쉘스도 먹어. 양 많아서. 메론 비니스. 이게 살짝 녹아야지 더 맛있거든요. 살짝. 맞아, 좀 녹아야 돼. 조명을 또 이쪽으로 해서 살짝 녹여줄게요. 이게 살짝 녹아야지 맛있어요. 연유 좀 많이 달라야 할 걸. 연유가 있어야지 팍팍 녹는데. 이거는 이제 치즈 큐브가 들어있어요. 요거트 맛에. 이거는 이제 팥이랑 떡이 들어있어요. 두 개 다른 거. 옷 협찬 받으실 의향이 있으신지요? 카톡 M1359 보내시면 됩니다. 네. 네. 카톡 M1359. 네. 언제든 연락 주세요. 네. 옷은 좋습니다. 근데 전 팥보다는 저는 요거트를 더 맛있어요. 근데 왜 동생이 저번에 팥 많이 먹어서 질렸나? 아, 내가 팥 원래 좋아하잖아 나 원래. 어? 나 비비 잘 먹는다 원래. 저번에 팥 많이 먹어서 질렸나? 나 원래 팥을 딱히 안 좋아해 원래 살짝. 아, 우유 넣으면 살짝 녹는데 우유가 없네요. 리얼사운드 메뉴 또 많이 주문했죠. 많아요 아직도. 이렇게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하루에 뭐 10개씩 올리고 싶어요. 이번에 그만큼. 간장게장 또 추천하신 분들 많아서. 이번 게장을 게장 좋은 거 하나 주문했어요 여러분들. 네, 그러니까 알이 가득 찬 걸로. 스포는 하면 안 되는데 그냥 미리 스포해 드린 거예요. 게장만. 뭐 다른 것도 많이 했는데 그냥. 예. 그러니까 전에 게장 찍었던 적 있잖아요 제가. 그거는 살이 없어요. 알도 없었고. 이번에 알도 있고 큰 걸로 준비했거든요. 큰 걸로? 비싼 걸로? 그러니까 어떻게 리얼산드도 여러분들 진짜 많이 투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. 엄청 그만큼 이제 많이 나와주니까. 이것도 몸 건강, 몸 생각하신 분들 많잖아요. 그래서 산삼을 나중에 한번 사가지고 산삼도 한번 먹어야죠. 몸 생각해서 한 뿌리씩 이렇게 딱 섬세하게 또 한번 먹었고. 네, 삼삼 진짜 귀한 거, 그 갓 온 건. 내 생각은 리얼산 나 300일 날 하면 좋을 것 같은데. 삼삼 맞죠? 제일 비싼 거. 어쩌면 리얼산도 비싼 거 하나 먹어야죠 여러분들. 몸이 좋은 거 진짜 비싸긴 하더라. 네. 금색을 봤냐. 저는 하고 싶은데도 배가 불러가지고 못하겠더라고요. 수익을 왜 나눠요? 안 나눠요. 에헤. 같이 해요, 같이. 나는 진짜 질문에 여러분 그런 질문이 좀 살짝 좀 웃겨요. 막 수익은 어떻게 나눠요? 식비는 어떻게 써요? 식비는 반반 내나요? 돈은 어떻게 나눠요? 이런 질문이 좀. 저는 아직 그렇게 돈을 막 누가 더 가져야 된다 그런 거 딱히 없는데. 뭐 저야 뭐 예? 전 진짜 돈에 그런 거 떠나서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. 뭐 아버지의 나중에 뭐 재산 같은 게 뭐 형한테 간다 해도 저는 뭐 그런 거 상관없어요. 나는 그냥 먹는 게 내 앞으로 왔으면 좋겠지. 돈으로 막 이렇게 싸우고 싶지 않고. 저희 근데 돈으로 싸운 적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. 예. 뭐 나중에 그 문제로는 그렇게 막 그런 욕심도 없고. 사실 예전엔 모으질 않았는데 지금은 모으기라도 하죠.
예전에는 그냥 있는 대로 우리 먹고 싶은 거 막 싸먹었어요. 나중에 보야 지금 이제 삼계탕 먹고 싶어. 삼계탕 개국과 가지고 원래 돈 이야기는 잘 하면 안 돼요. 원래 친구들 있거나 그럴 때도 바빠. 나 확실히 요거트 훨씬 맛있게 하네. 잘 먹는다. 야, 뭐냐? 뭐? 네. 어, 거짓 없다? 나 많이 먹었다 이제. 응? 요거트 맛이 없어? 결혼을 안 하셔서 그랬듯. 아, 저는 진짜 나중에 여러분들, 저는 도시에서 안 살 거고, 나는 나중에 시골 살 거예요. 시골에서 나이 들면 이제 좀, 아, 내가 한 40살도 넘을 때는 나 좀 시골로 움직이고 싶어요. 네. 그냥 조용히 그냥 좀 시골에서 지내고 싶네요. 농사하면서 이제 소도 키우고, 일단 먹방하면서 돈 좀 많이 벌면 저는 제 미래가 소 농장일 거예요. 나중에 소 많이 키워가지고 저는 돼지보다 소를 많이 키우지 않을까요 나중에. 소고기 여러분들 딱 나중에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. 녹화 끝. 녹화.